지난주 소식을 쏙쏙 뽑아 알려드리는 광주 쏙쏙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주시가 올해 상반기 동안 청년들에게 직무 현장에서 일경험을 제공할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플러스 사업장을 모집합니다.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플러스에 참여 가능한 곳은 광주시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소재하고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으로 청년들에게 단순 보조 직무가 아닌 질 좋은 일경험을 주 25시간 제공하면 됩니다. 선정된 곳은 3월부터 7월까지 일경험을 제공한 후 참여 청년의 인건비 90%를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 접수는 19일까지 해당 유형별 수행기관을 통해 가능하고 세부 내용은 광주 청년 정책 플랫폼에서 확인해 주세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오는 1월 31일까지 먼저 납부하면 세금 6.4%가 공제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위택스 앱과 홈페이지, 자동응답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이달 중 연납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설 연휴인 21일부터 24일까지 시립묘지 영락공원과 망월공원을 정상 운영합니다. 다만 시립묘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락공원 재래실을 폐쇄하고 음식물 섭취를 금지합니다. 광주시는 설 연휴 기간 방문이 어려운 성묘객을 위해 이하늘 장사정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추모와 성묘를 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플래카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광주 공동 브랜드 지엘이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3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광주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서 광주 공동 브랜드 홍보관을 개관하고 공기청정기, 젖병살균기, 인공지능 조리기, 지능형 스마트홈 실시간 감시 시스템 등 광주에서 만들어진 15개의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홍보관에는 해외 바이어와 관람객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는데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공기청정기와 살균 제품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광주를 넘어 세계에서 활약하는 지엘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1월 셋째 주 광주 쏙쏙이었습니다.